대기 중에 산소의 양. 지금부터 대기 중에 산소의 양을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준비물은 붉은 인, 유리종, 수조, 조흔판, 알코올 램프, 점화기, 고무줄을 준비합니다. 수조에 물을 담고 조흔판과 같은 유리종 받침을 두 개 넣어 준비합니다. 붉은 인을 반 스푼 정도 덜어 병뚜껑 넣어 물 위에 뚜껑을 띄웁니다. 병뚜껑 위로 유리종을 씌웁니다. 유리종의 위쪽이 뚫려 있기 때문에 유리종 속의 수면은 수조의 수면과 같아 그 수면을 노란 고무줄로 표시해 둡니다. 알코올 램프로 긴 철사를 가열합니다. 가열한 철사를 붉은 인에 살짝 갖다 댄 후 금방 연기가 나면서 불이 붙으면 빠르게 철사를 빼고 고무 마개로 막습니다. 유리종 내부의 흰 연기가 대략 사라지고 물이 올라가는 것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. 유리종 내부의 수면 높이와 같아질 때까지 수조에 물을 부어 수면을 맞춘 뒤 고무줄을 이용해서 나중 부피를 표시한 후 유리종을 꺼냅니다. 유리종에 감아둔 고무줄을 이용해 공기의 처음 부피와 나중 부피를 비교하여 봅니다.
붉은인이 연소하기 전 공기의 부피와 연소한 후 공기의 부피가 차이가 남을 볼 수 있습니다. 이것은 붉은인이 연소하면서 인이 산소와 결합하여 유리종 내부의 산소가 사라진 만큼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유리종 내부의 물이 상승하는 것입니다.